너무 심플하게 와 막 쏟아. 자, 오늘 오빠네 집에 강아지 간식을 주러 왔다가 여기 간석 시장에 간석 시장에 저렴히 판매를 하는 떡볶이와 튀김을 사왔습니다. 들리니까 못 들겠어. 자, 이게 2,000원어치. 와우. 자, 그리고 튀김. 짜잔, 튀김. 튀김 친구.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튀김도 2,000원어치. 자, 이렇게 해서 이 푸짐한 게 단돈 4,000원. 어마무시하죠? 이게 몇 년도의 가격인가? 여러분, 이게 2022년도의 가격입니다. 실화인가? 자, 이게 실화인가 보세요. 와우, 어마무시하죠? 아, 제가 오늘은 생얼로 왔기 때문에 먹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랄까? 이 집 여사님의 떡볶이는 맛이 되게 순해요. 요즘에 맵떡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예? 떡볶이는 우리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게끔 맵지 않습니다. 와, 오징어 튀김 크기 보세요. 와, 보세요. 이게 지금 튀김류가 5개에 2,000원이거든요? 5개에 2,000원이면 튀김 하나가 얼만거죠? 400원. 이게 400원 오징어 튀김의 크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요즘에 오징어 튀김이 되게 비싼데 여기는 오징어 튀김이 400원. 어머. 오징어 껍질이 보이고 있어, 색깔이. 어떡하. 바삭바삭. 맛있어. 떡볶이도. 가끔 와서 먹어줘야겠어. 자, 여사님께, 여사님 많이 담아주지 마세요. 그만 담아주세요. 그랬는데, 엄청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비러리로 또 카톡, 아, 제가 또. 카톡. 안 돼! 제가 또 알림음을 켜놓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런저런. 알림음이 울렸군요. 줄 생각을 안 해. 무슨 튀김. 오징어 튀김이, 아, 오징어가 진짜 엄청나게 비쌀 때가 있었어요. 오징어 금값일 때. 그때도 저 여사님께서 이렇게 판매를 하셨답니다. 진짜 뭔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뭔가 저렴히 판매를 해서 뭔가 그거에 기쁨을 얻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인상도 엄청 좋으시고. 추억의 떡볶이 맛. 짠 거. 너 간식 다 먹고 와서 왜 내 거 넘버니? 짠 거 얼굴 나오게? 조금 해보겠습니다. 저희 집 폴의 냄새를 맡고 있군요.
맛있죠? 난못 먹어. 누나 거야. 김말이. 선생님은 떡꼬치도 아직까지도 500원에 판매하시더라고요. 추억의 떡꼬치. 김말입니다. 김말이. 짜자잔. 냄새 맡느라 정신이 없네요. 여기를 넘봐. 너 뭐야? 이 견종의 종류는 뭘까요? 보스턴 테리어입니다. 얼굴 좀 볼게. 좀 밑으로 내려주실래요? 매력적인 오드아이를 갖고 있대. 너무 배불러.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요. 짜잔짠. 안 줄어들고 있죠? 양이 너무 많아. 4,000원 실화인가요? 오징어, 오징어래. 튀김 2,000원, 떡볶이 2,000원. 어마무시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가격. 단호박튀김. 짜잔. 고구마 튀김과 단호박튀김 중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 고구마 집에 많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단호박튀김. 맛있는 냄새가 나나요? 단호박은 먹어도 되겠다. 약간 그냥 단호박만 빼서 짱구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어보쌈. 맛있는 냄새. 그렇지. 먹먹이들 일부러 가져갔어. 일부러. 야채 튀김. 와, 엄청 커. 뭐야? 단호박 다 먹었어? 잠깐만. 단호박? 단호박은 우리 양이 많으니까 단호박은 이거 줄게. 튀김 먹고. 기다려, 기다려. 튀김 먹고 단호박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잘라줄 거야.
따라오면 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튀김. 그래. 벌써 다 먹었어? 잔호박은 사람한테도 좋고 애견한테도 좋죠.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자, 여기다 줄게. 너가 먹어. 먹어? 침대로 올라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다 먹었어? 또 먹어? 다음엔 우리 짱구를 위해서 단호박 튀김이나 고구마 튀김을 사야 되겠군요. 역시 저는 오징어 튀김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거 어묵도 있어. 어묵. 이제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너 간식 먹으러 갈래? 또 이제? 응? 떡 먹을래? 떡이 매울 수 있으니까. 먹어볼래? 떡은 안 먹겠지? 끝이야. 이제 없어. 단호박 다 먹었어. 없어. 장구야. 그래서 너 밥 먹어. 응? 너가 간식 먹어. 이제 없어. 이제 없어요. 끝이에요. 가세요. 근데 어떡해. 없어. 단호박 끝이야. 다음엔 단호박으로 사올게, 누나가. 알지? 울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울어. 응? 너 간식 지금 많이 먹었잖아. 없어. 단호박 없어. 떡은 안 먹잖아. 단호박 끝! 짱구! 언제까지 볼 거야? 응? 응? 아이고, 네 간식 많잖아. 네 간식 먹어가서. 응? 없어, 이제. 응? 튀김 냄새 때문에 그래? 이걸 주면 혼날지도 몰라. 이거 고구마인 것 같아. 먹어볼까? 고구마, 고구마. 아, 점점 다 먹어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배불러. 해볼게. 나는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4,000원으로 니가 찢어지도록 먹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짠! 충분히 2,000원으로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졸려? 알았어, 누나 먹고 빨리 갈게. 코자. 어우야, 다 먹었다. 자. 짜자잔. 튀김 하나 남았습니다. 어우.
튀김에 고구마가 있나? 찾아볼까? 응? 못 찾겠어. 짠 거야. 응? 또 배불린데? 와, 그래, 똑같이 보인다. 고구마, 고구마, 여기다 고구마. 다음엔 꼭 단호박을 사올게. 알지? 어떤 다 묻었어. 떡 떡볶이도 다 묻었어. 당근 먹어볼래? 당근. 당근. 어? 당근도 먹네? 아, 이 기름에 튀겨져서 그러구나. 아, 이건 아치튀김. 이거 하나는 떡볶이 무치지 말걸. 응? 잠깐만. 물에 씻어줄 수도 없고. 자, 이제 끝이야. 이제 가. 없어. 끝이야. 끝.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식사를 마쳤습니다. 끝. 오늘은 우리 처음 보는, 구독자분들은 처음 보시는 우리 짱구. 짱구가 귀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짱구야, 빨리 좋아요, 구독 빨리 눌러달라 그래. 싫어? 빠이빠이.